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이걸 한번 해볼 거거든요. 공매도 공매수 5번인데, 5번 들어가면 지금 현재 제가 구현해낸 게 비트파이넥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트맥스하고 바이낸스도 그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선 비트파이넥스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소스 코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고 그 찾아보도록 하죠. 자, 메인이 저는 이제 코인 어날리시스.py 파이썬 파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쇼농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함수에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메뉴를 입력받고 0번, 1번, 2번 메뉴를 입력받고 인풋으로, 그런 다음에 0번이 왔을 때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선물 롱숏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심볼을 입력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입력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선물을 알아보는 거죠. 예. 그래서 선물을 알아보는 핵심 펑션은 이거예요. 여기 롱대숏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롱대 숏. 그러면 이건 비트파이넥스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에 여기 없네. 롱 대숏 찾아볼게요. 롱숏 API. 예, 롱숏 API에 제가 넣은 모양이에요. 이게 여기에 있네요. 야. 여기 호출되는 거죠. 이게 핵심 코드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선물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티커하고 커런시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지금 화폐에 대한 커런시 데이터 있잖아요. 히스토리 데이터들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펀딩 데이터는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펀딩 데이터. 여기 보시면, 티커스, 심볼, F. 틀리죠? 이건 T고. T는, 커런시, 그러니까 어떤 거냐, 심볼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F는 뭐예요? 펀딩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T는 코인, F는 펀딩 된 거. 그 정보를 가져와서, T 데이터하고 F 데이터, 이걸 통해서 이제 선물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죠. 한번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0번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차트는 이따 보고, 차트는 이따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입력하면 T가 이제 코인이잖아요. F는 펀딩 데이터고 BTC US 달러로 들어오는 거고, 비트파이넥스는 여전히 롱이 높아요. 86. 절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두 번째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1800만 개가 발행됐는데 그 중에서 0. 뭐 25% 정도가 롱하고 숏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두개 롱하고 이게 롱이고 숏인데, 이게 18,000개 0.2%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로. 계산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숫자가 여기 적혀 있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총 발행량이 지금 097275 곱하기 0.2 이 정도 정도? 0.22가 아니라 너무 크죠? 0.22가 아니라 0.022이죠. 0.022. 이렇게 하면 39만 개, 40만 개 정도가 지금 숏하고 롱에 걸려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40만 개 정도? 40만 개가 아닌데. 이게 토탈롱이 4만 개고. 토탈숏이 6300개. 말해야 46000개 정도? 어쨌든 지금 이게, 이 계산하고 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네요. 차이점이 있고,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트파이낸스의 롱숏 비율, 그 다음에 비트맥스의 롱숏 비율, 바이낸스의 롱숏 비율을 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 개의 거래소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그러니까 그 선물에 대해서 크기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세 개가. 비트파이낸스가 제일 크다. 얼만큼 크냐? 시장에 100%를 했을 때 비트파이낸스는 얼만큼 점하고 있고, 비트맥스는 얼만큼, 바이낸스는 얼만큼. 이걸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세 개의 토탈을 또 매겨보고 싶은 거죠. 이세 개의 토탈을. 그렇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쳐다봤을 때,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선물, 그에 참여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정말 많은지 적은지 이것도 알수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러려고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비트파이넥스는 참조하는 소스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비트맥스하고 바이낸스는 이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은 건 없어요. 찾은 건 없는데,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비트맥스 롱숏 레이시오 포지션, 이걸 한번 알아보는 거죠.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것보다 비트맥스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페이지, 거기서 이제 알아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그게 어렵게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그게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비트맥스, 저도 선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모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내 숏하고 롱 있잖아요. 숏하고 롱 바뀌잖아요. 보면 비트맥스는 숏하고 롱이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숏하고 롱이,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겠죠. 7,178달러? 그래서 이게 롱 포지션이고, 이게 숏 포지션이에요. 맞죠?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그래서 이제 이것들 또 이제 달아놔야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깨알같이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원래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지 많은 정보를 줄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눌러서 이제 들어오면, 1번 들어오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URL, 지금은 제가 프로 만든 건 이런 게 있죠. 프로그램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근데 저런 것들은 바로바로 제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엄청 빠르게 절약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서머리 하려면 힘들다는 거죠.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서머리가 어떤 거냐면,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이세 개를 비교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니까 그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통계를 내고 싶고, 내가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제가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우선 보여주는 게 먼저니까, 하나로도 먼저 보여주는 게 먼저죠. 이게 뭐 3번에다 글 다는 거죠. 뭘 다느냐 하면, 이걸 달고 싶은 거죠. 참고 사이트. 우선 이렇게 할게요. 참고 사이트. 이건 이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3번으로 하고, 3번을 입력하는 거죠. 3. 이면 이제 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죠. 사이트를 보내줄 때 util.api 뭐냐면,
이니시 없나? util.api 이니 테이블 있을 건데, 아, 이니 테이블. 이걸 쓰고 싶다는 거죠. 테이블에다가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이니 테이블. 이니 테이블 들어갈 때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쇼파이 필드 네임즈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필드 네임즈는, 그때 우리, 내가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찾는 거죠. find. util api.fieldName. 아, 이건 아니죠. 그냥 fieldName 검색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이 어떻게 하는지 예제가 있어요. 그럼 이 예제를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고 사라지면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놔두는 거죠. 좀 옆으로 좀 치우고 보기 힘드니까 차고 사이트 3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쓰는 게 좋아요. 한글로 써버리면 이게 테이블이 좀 망쳐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필드 네임이 이게 뭐냐면 롱숏 거래소. 거래소가 영어로 뭐였더라? 뭐 그러면 찾아보면 되니까. 익스프레션. 익스체인지. 오케이. 하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테이블을 프린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프린트하는 게 이걸 가지고 싶은 거죠. 이걸 가지고 왔고. 그런 다음에 테이블 애드를 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거 없애버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익스체인지하고 URL을 딱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애드 할 때 익스체인지 이게 들어갈 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이렇게 하는 건가? 비트맥스가? 비트맥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하고, URL은? 코인팜. F가 그거니까. 롱숏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인 팜. 파밍이 영어로 그럴 거야 아마. 파밍 선물 선물랑 기프트가 나오네.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이제 바이낸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바이낸스 USDT 코인폼 다 있네. 이렇게 아 코인팜이라는 데가 있었구나. 코인팜 이게 바이낸스고, 자 이게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 이렇게 하고 바이낸스 얘는 뭐 공백이 다 들어가네. 아, 코인팜이라는 애가 있었네요. 코인팜 얘가 지금 그걸 지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USDT로 하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말고 비트맥스
뭐였지? MEX인가? MEX구나. 안 나오네. 폴 비트맥스. 그럼 방금 나왔던 게 뭐였지? 코인팜. 메인 페이지에 나왔던 게? 아, 비트맥스 나왔고. 아, 비트맥스가 메인이었구나. 그래서 이것만 나왔던 거고, 비트맥스가. 응?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파이낸스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바이낸스가 들어가는 거죠. 볼까? 비트파이넥스 들어갔고. 아, 이거 바이낸스구나, 이건. 바이낸스. 그다음 비트파이넥스. 나오겠죠? 비트파이넥스 나왔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트파이넥스.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고, 비트맥스, 바이낸스도 이렇게 쓰고. 대체 거래소는 몇 개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봐야 되겠네. 이 거래소가 체인지. 코인팜 메이저로 3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대체 몇 개까지 되는지. 비트맥스, 비트맥스, 비트파이넥스, 비트플라이요? 아, 비트플라이도 있고. 펀딩, 비트맥스, 이더, XRP, 마진 포지션. 뭐지? 비트맥스, 롱숏, 헐. 아, 이거 뭐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인팜 이런 데가 되어 있었구나. 마진 알랄 아날리스, 오픈 포지션, 체인지 아날리스, 바이낸스 분석하는 거고. 바이낸스 BTC, USDT 분석을 한다. 뭘 분석한다는 거지? 이렇게 바이고 셀. 시간별로? 시간별로 바이하고 셀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이거 괜찮다, 이것도 분석이. BTC, USDT 분석하는 거. 셀, 바이. 보면 알잖아. 이것도, 여기 이 사이트도 참 괜찮은 사이트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여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든다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때 사람들한테 그걸 해석해 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마음에 드네, 진짜. 여기 사이트 API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API, 오픈 API를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온키투. 여기 괜찮네. 볼까? 비트맥스,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BTC. 아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대체 몇 개까지 지원해 주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였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도 되나? 이더. 안 되네. 되는 것만 되는구나. 이더, XRP.
이런 건 절대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그냥 비트코인, 올리 비트코인이네. 응? 보여주는 게. 마진 분석하는 게. 여기서 한계가 있네. BTC, BTC, BTC. XBT가 대체 뭐지? 잠시만요. XBT. 1번 코인 기본 분석 XBT. XBT. 이게 뭐지? 없는데 XBT가? 근데 XBT가 대체 이게 뭐지? 비트맥스, XBT,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바이빗 다 보여주는 거고, 내추럴하고 셀, 바이. 파는 게 많다는 건가? 이 의미하는 게? 비트맥스 마진에서 롱 50.78 롱숏49.2 TCUSD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 그럼 이걸 달아놔야 되겠다. 오픈 포지션, 포지션, 오픈 포지션 이게 뭐지? 오픈 포지션, 이더, 롱숏, 이더도 보여주는구나. 롱숏 보여주는 거고, 비트맥스, 비트맥스. 그래서 롱숏 이거 다 보여주는 거네요. 롱이 우세하네 지금. 이더 보여주는 게 이거밖에 없나? 이더 아 이런 것밖에 안 보여주는구나. 비트파이넥스, 비트파이넥스, 우선은 뭐 이거라도 써야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진 익스체인지 분석 익스체인지하고 마진하고 뭐가 틀리다는 거지? 너네 마찬가지잖아. BTC 49 50 바이낸스 바이낸스 얘는 없네. 바이낸스로 말고 비트파이넥스로 하면 얼마지? 비트파이넥스 BTC 49 50.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좀 틀리구나. 아, 내가 지금 적용했던 게 틀리네. 아, 그거 80몇 프로까지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바이 셀 49대 50 비트파이넥스 있겠죠? 똑같은 페이지 아닌가요? 이거 그러면 비트파이넥스 틀리네. 86.53. 아까 내가 구현했을 했던 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 86대 13. 이건 또 86대 13. 이건 거의 유사하네.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차이점을. 롱. 시간대별로 롱. 숏 들어가는데 우선 롱 밸런스가 86. 숏 밸런스가 13. 체인지 오버.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지?
체인지 오버. 4.35. 12.10% 올랐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비트파이넥스 이거. 똑같은 비트파이넥스인데 얘는 49대 50이 나왔단 말이야. 아, USDT 말하는 건가? 아, 이거 USDT를 말하는구나. 아, 찰지 말았네. 이거 USDT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USDT인데? 이것도 USDT고. 얘도 USDT야? 근데 찰지는 뭐지? 두 개가? 찰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롱하고 숏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하기 힘든 이 차이점에 대해서 거래소 분석이고 마진 분석인데 왜 틀린 거지? 아, 이건, 아, 이제 알았어요. 이건 그냥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얼만큼 샀고 얼만큼 팔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아, 그건 이건 이거고. 아, 얘는 진짜 마진을 말하는 거야, 마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달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잠깐 이제 화면을 옆으로 또 치우고 이제 코딩을 할게요, 코딩을. 어떤 코딩이냐면 이런 걸 하는 거죠. 참고 사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적는 거죠. 똑같이 마진 아날리시스 이렇게 적고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방금 프린트했어요. 프린트해서 자꾸 이게 뭐 뜨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지워버릴게요. 이게 이미지 캡처. 뭐냐면 얘가 자꾸 단축키 때문에 그냥 떠가지고 인도 컨트롤 시프트 C. 아,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것 때문에 자꾸 프린트 스크린이 안 되는 것 같아. 또 나온다. 자꾸 이게 왜 나오는지, 프린트 스크린이. 단축키가 설정돼서 그런 건지. 됐어, 이제 없앴어. 그래서 프린트 스크린 했고, 이제는 제가 방해를 하지 않으니까, 편하네요. 그림판을 빼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림판을. 원래 코인팜 같은 기능을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죠, 저런 거 만들려면. 저처럼 뭐 직장인들은 뭐 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거든요, 받아 적으려고. 필요한 것들만 받아 적을 거예요. 네. 마진 아날리스트 해서 이제 할 거거든요. 바이빗이 뭔지는 저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 하고, 이제 달 거예요. 파이넥스 BTC USDT
비트플라이어 BTC JPY. 그 다음에 비트맥스 이더 US 달러 이건. 그리고 바이비트 XRP USDT 이렇게 같은 애들은 같은 게 이렇게 모아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같이 묶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비트바이낸스. 바이낸스가 없네요. 아쉽게 여기서 제공하는 게 비트맥스 바이낸스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바이낸스가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달아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창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실행시키고 있거든요. 하나씩 할 거예요. 비트파이넥스, BTC, 비트파이넥스, BTC, USD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들 있으면 헷갈리니까 먼저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비트맥스 이더. 아, 이거 진짜. 비트맥스 XBT 이저가 뭔지 모르겠네. XBT 무시하고 비트맥스 이더 USD. 그 다음에 바이빗 BTC USDT. 바이빗 XRP XRP USDT. 바이낸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비트플라이어 JYP BTC JPI.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서 한번 해 볼게요. 별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원래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게 참 좋은데, 저는 서비스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하나씩 개선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프로그램만 계속 개발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서비스를 못 하거든요. 저는 이제 롱하고 숏 비율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보여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실용적인 프로그래머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뭐 원하는 걸 만들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3번 마진 분석하는 거 이렇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트파이닉스 BTC 마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86.53, 13.47이죠. 자, 그럼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뭐요? 자꾸 빠져나가네. 이거 들어온 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메뉴가 계속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메인으로 빠져나가요. 우선 이런 것들부터 좀 고치고 싶어요. 이런 거죠.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니저 뭐? 자, 검색 한번 해보죠. 화일에 대해서 검색, 화일문.
파일은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죠. 좀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얘를 계속 돌리고 싶다는 거죠. 계속 돌아. 응? 계속 이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else if menu num이 99번. 99번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99일 때는 어떻게?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뭐예요?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그 상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변화가. 자, 다시 고 할게요. 자, 5번. 자, 3번 눌렀어요. 자, 3번 누르고 아까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파이에서 또 물어보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할게요. 아까 했던 거. 자, 파이넥스에서 비트시에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비트파이넥스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 0번. 0번의 BTC. 한번 보시죠.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이건 필요 없고. 자, 보세요. 자, 지금 86. 86대 얼마요? 13 맞죠? 80대 13 맞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개수예요. 4644, 4645 맞죠? 항상 변동하거든요. 그 다음에 숏은 뭐예요? 6326, 6326 맞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두개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훌륭하게 짰어요. 프로그램 짜면 더 좋은 게 뭐예요? 얘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한글 뭐야 온화로 계산해서 딱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어? 그러면 3485억 지금 우리 온화로 말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뭐 달러로 128,647달러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손에 잡히나요?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근데 1,529조, 1,529조 이렇게 하면 뭔가 와닿잖아요. 뭐 이런 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0.2, 0.35. 그래서 이게 롱이고, 롱 포지션이고, 숏 포지션이고, 이게 시간, 하루 동안 시간인 거죠. 롱숏 이렇게 가는 거죠. 거의 제 프로그램 맞는 거죠. 프로그램 짜면 이게 좋은 거죠. 이거 금액도 한글로 다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개 달고 있으면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렌스 세개 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세 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아, 비트파이넥스가 비트맥스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이것도 알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차근차근 하자는 거죠. 비트맥스에 BTC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네요. 저는 비트맥스,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가 중요하거든요. 바이비트가 뭔지는 모르겠어. 바이비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바이비트 암호 앞에 파생 상품 그 선물 걸어서 바이비트. 여기는 좀 처음 봐요, 저는. 여기서. 비트맥스, 저는 BTC, 롱숏.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어디서 할수 있느냐, 이거지. 엑스비티가 뭐지? 이걸 알아봐야 될것 같아. 이게. 정확하게 XBT가 뭔지를 모르니까 XBT와 BTC 차이죠.
저는 처음 봤어요. XBT가 뭔지. 둘다 비트코인이라고만 나오는데 차이를 모르겠네요. 같은 거라면 해외에서 XBT를 사서 국내 BTC 지갑으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둘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걸로 알고 있네요. 아, 같구나. 아, 같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XBT가 같다고 하네요. XBT가 같나? XBT가? 둘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다? 같은 걸로 알고 있다? XBT하고? 그런가? 그럼 이 차이점 모르겠는데? 둘이 같다고? XBT, 그럼 BTC US 달러라는 말이고, 이게. 50대 49. 그럼 이거 뭐지? BTC? BTC란 말 아니야, 이게? 50대 49. 거의 유사하네. 두 개가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네. 다 같다고 하는데?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저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네. 크라켄 XBT는 비트코인인가? 땡그리에서 한번 볼까? 크라켄의 경우 XBT라고 표기하는데 그 통화가 비트코인이 맞나요?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XBT라고 표기하나요? 혹시 단위가 다른가요? 크라켄만의 거래 단위로 BTC는 XBT. 똑같다? 좀 틀린 것 같은데? 미세하게 틀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나? 아, 여기 있네, 위키. 나무 위키에서 보는 게 제일 좋죠. XBT. 여기가 제일 정확하지. 그래도 XBT. 아! BTC 비표진. XBT 비공식. 비공식 코드는 XBT 또는 BTC이며 한국에서는 세간에는 비코, 비트, 모자 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니므로 ISO 등에서 표준화한 코드는 아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글자 약칭인 BTC는 단순히 비트코인 약자일 뿐이며 XBT는 ISO 4217 스타일의 장명법을 이용한 것이나 역시 공식적인 코드는 아니다. 아이씨, 똑같은 거네. 미묘하게 차이는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이제 추가시켜야죠. 비트맥스. 이게 비트맥스 XBT US 달러 들어가는 거고. 두 개의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거. BTC. XBT하고 BTC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US 달러고 XBT BTC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둘이 차이점 있을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자,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이더까지 있고, BTC, XRP, 플라이어, BTC. 우선 BTC부터 이렇게 올려야지. BTC. 이더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이낸스를 알아보면 되네. 바이낸스. 이제 바이낸스 팜. 바이낸스도 있구나. 근데 왜 얘기는 안 걸려있지? 바이낸스는? 웃기네.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써놓으면 헷갈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딱 필요한 것들만 딱 놔둬야지. 하고 아닌데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선물이 아니야. 이건 선물이 아니고 이거 그냥 거래소에서 얼만큼 비트코인 사고 파는지 그걸로 알아보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죠. 사고 파는지, 얼마나 사고 파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놔두고, 이제 비트파이낸스, 바이낸스, 팜, 롱, 숏.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롱, 숏은. 있나? 바이낸스 마진 트레이딩 가이드, 하우 투 트레이딩 유즈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숫자를 알고 싶다. 아 이건 바이낸스는 알기 쉽지 않구나. 이거 Can you 레버리지? 그런 건 없네요. 바이낸스에 대해서. How to shoot long. 바이낸스는 그게 없네요. 바이낸스는. 지지. 오픈 API. API long shot. 프로그램으로 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이낸스는. 지원하지 않아서. 자, 바이낸스가 있고. 마진. 사인드 키, API 키 이런 건 등록하면 되는 거고 했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알고 싶은데 마진 어카운트 프로 심볼 타임 프라이스 큐트 프라이스 커미션 커미션 어디서 커미션 들어가고 프라이스 뭐지 마진 어카운트 캔슬 오더 이것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바이낸스 마진 할 때 어셋 스트링 마진 어카운트 아 진짜 길긴 길은데 그래도 메모는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것들 프로그램 짤때 프로그램 좋은 게 뭐냐면 남들이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는 거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저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마진이라고 적고 이걸 기억해 놓는 거죠.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를 비교해서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픈 포지션 마진 포지션 XBT
아, 마진 포지션 위치구나. 여기 뭐, 여기 7139에 엄청 많이 몰려 있고. 지금 가격이 얼마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지? 빠져나가서 비트코인 가격이 1번, 2번 BTC 가격이 얼마지? 7219, 7219, 219인데 하여튼 좀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고, 바이낸스 보죠. 가장 크니까. 파는 게 우세하다는 거죠. 파는 게 미묘하게 비트파이넥스 얘도 파는 게 아주 조금 우세하고, 그다음 OKEX 얘는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고, 비트플라이어 얘는 사네요. 일본 애들은 사는 게 유세하고. 이 기능들도 이제 달려고요. 달아야죠, 이런 것들도. 어디서 달 거냐 하면, 이런 정보들을 깨알같이 이제 다 다는 거죠, 이제. 물론 만들면 제일 좋은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간이 남아 돌면 만들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여기다 달 거예요. 어디다 달 거냐면, 여기 보면 기타 비트코인 있거든요. 여기 비트코인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달아야죠. 똑같이 8번에다가 9번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는 거죠. 8번, 9번 맨풀 9번을 한 다른 거죠. 저는 뭐냐면 X 체인지 분석 이렇게 해서 9번으로 하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8번, 9번 계속 9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9번 램프를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ELF 메뉴 너비 9번 입력 받으면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메뉴 스체인지 아날리시스로 함수로 빼돌리는 거죠. 여기 하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밑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 df 함수 앞에 콜론 거의 이거하고 유사하니까 얘를 그냥 가져오는 거죠. 얘하고 유사하니까 들어오고, 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얘도 뭐 이거 누를 필요 없이 얘는 바로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바로 가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이 있어도 뭐 분석하기 쉽지 않겠지만, 삭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좋은 것들은 이제 딱 분석하는 거죠. 말려기거리도 참 좋잖아요, 말하기. 자, 오늘 비트코인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파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그리고 남들이 해놓은 걸 이렇게 쉽게 이용하면, 다 사람들은 다 돕고 사는 거고, 요즘에 공유 경제잖아요.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무료로 주는 거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유아를 다는 거죠. 안 보이시더라도 저는 지금 이걸 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Binance BTC USDT. 비트파이넥스 BTC USDT. 프로그램으로 하면 하나하나 클릭할 필요 없이 한 페이지에서 요약 정보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지금 안 되니까 데이터를 못 가져오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해서 한번 고를 한번 해보죠.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냥 요약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거래소들에 대한 요약본? 아, 잘못했구나. 9번. 맨풀이 아닌데. 다시 할게요. 9번. 맨풀이 아니잖아. 맨풀이 아니고, change list 분석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 자, 맨풀이 뭐냐면, 이거요. 얼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맨풀이. 나오면 되게 시간 걸리죠? 이게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요? 이게 비트코인 프라이스, 이거? 그다음 이게 맨풀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가격이 치솟잖아요. 그러니까 맨풀이 막 치솟아요. 어떤 거냐면, 맨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지금은 이제 다 처리하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해치파고 늘어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막 채굴하기 시작하는 거 비트코인 돈 되니까 올라가니까 낮췄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굴을 포기한 채굴을 이제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처리하자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그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를 처리하지 못한 게즉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래 장부에 기입하지 못한 그런 거래들이 이렇게 치솟은 거죠.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밑바닥에 온 거예요. 이게 다시 치솟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올라가겠죠. 얘가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걸 보고라도 아, 조만간에 얘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9번을 보려고 했던 거죠. 예, 9번. 자, 그러면 바이낸스의 BTC 현재 거래소 보시는 거죠. 자, 눌렀습니다. 자, 바이낸스의 BTC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정보를 알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줄고 파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뭐 오후가 됐을 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걸 알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를 봤던 거고, 비트파이넥스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살까요? 아니면 팔까요?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들이 좀 많다. 이제 그걸 알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OKEX에서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참 편하잖아요. OKEX는 파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좀 많아요. 그러면 비트플라이어 1번계죠. 1번계 거래소. 여기는 일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사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게 사고 있다. 사람들이 꾸준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재밌잖아요. 한마디 하는 것들 치고는 괜찮잖아요. 5번 공매도 들어가면 3번 마진 분석.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비트파이넥스에서 BTC 마진 보고, 아, 비트파이넥스는 농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비트맥스는 어떤지 한번 보는 거죠. 비트맥스는 롱이 근소하게 높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비트에서는 어떻지 한번 보시죠. 바이비트에서도 롱이 높다, 사람들이 막 사고 있다 지금, 그걸 알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지금 만족스럽진 않은데, URL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링크해서 잘 만들어진 페이지를 보고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사람들은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지 안 짰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로 만족하고, 프로그램 때문에 이걸 봤다면, 현실일 거 타협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